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비기너에서 나오는 코인샵 어떤 걸로 하는 게 제일 이윤이 많이 남나요?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우리 모장이를 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카오스 벨룸 투구를 추천하는 이유. 보통 이거는 좀 운에 따라 다른데요. 자, 카오스 벨룸 올텟이 나온다는 가정하에, 그러면 올텟만 붙을 수도 있겠고 올텟 앞으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나 올텟만 붙는다는 가정하에 나쁘지 않게 나오죠. 그게 더 높게 나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, 개인적으로 카벨 투구 추천합니다. 제일 무난한 것 같아. 올텟만 나와도 그래도 한 4천 5천 정도 받죠. 3%만 나와도 거의 2%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. 물론 잘 나옵니다. 2-16 이렇게 스탯이 같이 붙으면은 가격대가 올라가니까요.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. 제일 무난한 것 같아. 아니면은 앱솔 같은 것들이 있겠죠. 앱솔, 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예시로 스펠링 스태프가 있지요. 이 추업이 98이거든요 제일 싼 게 2억 4천 정도, 한 7천 정도 되나요? 그렇고, 아무래도 카오스 벨룸은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, 그죠? 800, 900 정도 하니까는. 개인적으로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추업 잘 뜨면은 그래도 막 몇 억대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장인의 큐브. 유니크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, 마이스터링 있겠죠? 하나님 추천 질차 탈로 구독 좋아요. 이거 꺼놨어야 됐는데. 어쨌든. 무난한 건 6억 정도? 최저가. 근데 15% 더 띄어져 있어가지고. 메탄지망생님 추천 질차 탈로 구독 좋아요. 꺼놓자.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 올라갈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하는데, 이벤트도 있으니까. 미카엘도 나쁘지 않죠. 노자 가격이 한 4천 정도 할라나? 미카엘 말고, 어쨌든 요런 것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 비싼데.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엑설 견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낮으니까. 제가 이거는 그 다음에 노멀 엑솔랩스 파이렛 숄더, 이게 7700 이잖아요 7500. 에픽 발린 걸 보면은 1억 선이더라고요. 근데 팔리는 거 보면은 1억 2천 이렇게 있죠. 그럼 7천 8천 주고 사면은 그래도 한 4천 정도 남죠. 수수료 포함하면은. 이것만 있냐, 다른 것도. 엑솔랩스 시프 숄더 7,200. 애자미 발리면은 1억 1,000. 이것도 비슷하네. 이것도 괜찮네. 그죠?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아무래도 하이리스크니까. 이게 무난한 것 같고. 각인이나 뭐 에디 각인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블랙메탈을 산다고 치면은 각인을 뚫어갖고 만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각인값 주나? 1500. 각인값은 뭐 따로 받긴 좀 힘들 것 같네요. 분위기 보아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쵸?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만드는 템을 찾아서 하든가, 아니면은 뭐 한번 까서 한번 해볼 만도 하죠. 그런 거 다시 팔으면 되니까.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. 스페셜 에디셔널 각인,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디셔널에서 띄울 수 있는 게 공격력하고 마력이 있죠.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가 찾아보았습니다. 공격력, 블라썸,
블러썸이 한 1억대 정도 하더라고요. 공격력이 뜨면은. 근데 마력이 뜨면은 2000밖에 안 해요. 그 다음 블랙메탈이죠. 블랙메탈은 9000인데 팔린 기록이 없어요. 원래 예전도 벌렸지만은. 그 다음에 공격력은 1억 4천 예전 팔려있고. 근데 이것도 팔린 기록이 없어. 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견장이 앱솔랩스. 견장은 장신구 어깨 장신구. 공격력 중에 가격대가 발리면 2억 6천 정도. 노작이 한 7천 정도 하니까는 뜨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떠야 말이죠. 그게 9%의 공십자리가 4억 정도. 오늘 HP죠. 아, HP가 그런 건 있지.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력 뜨면 4억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. 아 이건 아처숄더죠. 아 바로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공은 많이 했던 게 핑크빔 모자거든요. 핑크빔 모자를 아 잘못 껐어요. 핑크빔 모자를 노작을 사요. 그래도 가격대가 비슷하면 추억 좀 달려져 있는 게 좋겠죠. 1000만원짜리 저렴하게 올라온 것처럼 이런 걸 산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게 한 10억 정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이걸 만들려면은 방어구 공격력 요거 한 장 하고요. 그냥 저는 1이든 2든 그냥 발리는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방어구 마력 요거를 한 장씩 서로 발라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될대로 되라 식으로 늘공원을 던지는 건데 보통 한 20, 20 정도 나오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까지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탯도 같이 올라가니까요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카오스 벨룸도 비슷한 원리인데 올탯을 한 4% 정도는 사주셔야 됩니다. 왜냐? 이게 공마를 같이 먹을 거잖아요. 근데 뭐가 오를지 모른단 말이야. 그죠? 그러면은 올탯이 많은 게 유리하니까는. 이것도 보통 작하면 한 10억 정도 때 받더라고요.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. 방공작이라든지 이런 확률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. 요런 거 추천하고요. 아 그렇습니다. 뭐 제일 여기서 무난한 건 실질적으로 예전 발라서 파는 게 제일 무난하죠. 4천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좀 확률성 도박이고 애잠도 뭐 50%니까 요렇게 뭐 생각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